나와 있습니다. 네, 졸른, 약간 좀 졸려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네. 네, 하지만 이제 이번 경기에 집중하는 네, 그 모습이겠죠. 예, 네, 무엇보다 이번 시즌 네, 다승호한 경쟁에서 선두에 언제나 있던 신도현 선수가 지금도 성적은 괜찮은데, 네. 잠시 주춤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제 네, 전반적으로 스타워 스타 또 가릴 것 없이 잘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잡아주면서 삼성이 허무하게 전반전 무너지는 것을 신도현은 보여주면 안 됩니다. 네, 이 신도현 선수가 테란전 2연패에 붙어진 3연패인데, 요 종족을 상대로는 지금 현재 3연승을 기록했다. 그 종족입니다. 바로 김명훈 선수가 있습니다. 좌우의 김명훈. 예, 김명훈 선수가 이제 최근에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현재 공식전 4연패 프로리그 2연패를 달리고 있지만 이 웅진의 저그 양 있죠? 김명훈, 김민서 이 팀을 이끌고 있는 저그들이 중요한 경기에서 잘해요. 예, 오늘 같은 이 중요한 경기에서는 김명훈 선수가 연패를 끊기가 아주 가장 적기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저그의 쌍두마차 김민철, 김명훈 선수가 요즘 좀 기세를 못 펴고 있는 가운데 자, 김명훈 선수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2대 0을 만들 수 있을지 자, 두 선수들이 준비가 조금 아직 안 돼 있는 관계로 살짝 매우 이렇게 해서 해설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맵스터 명기만 해주세요. 막대는 해설. 예, 이맵 같은 경우는 일단 맵이 평지이고 암바당 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블링을 활용하는 그런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네. 또 4인용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오버로드를 먼저 숨기면서 본진에서 트위네 처리 이후에 저블링 올인 러시라든가 이런 빌드 싸움이 굉장히 심한 맵입니다. 네, 김명훈 선수가 네오 이렇게 해석하게 돼서 8승 1패라는 기록이 좀 눈에 확 들어오네요. 예. 참 김명훈 선수가 일단은 그 이맵에서 또 출전을 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전을 한 것 같고 최근에 2연패 프로리그 2연패가 근데 다 저그전이었어요. 예. 이런 점들이 오늘 경기에서 어떠한 좀 영향을 끼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두 선수가 모두 조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레프리들이 이상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네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신도현 선수와 김명훈 선수가 더 네오 일렉트릭석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자, 두 번째 세트가 시작이 됐고요. 먼저 한시 쪽에서 보고 계신 것은 신노현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네오 일렉트릭 서킷이고요. 파란색을 배정받은 5시 저그. 자, 그리고 오버로드가 신노현 선수의 집 쪽을 향해서 출발하고 있는 요 선수는 바로 김명호 선수입니다. 네, 상대방의 앞마당 이제 멀티엘 지역으로 오버로드가 날아가는 방향인데 네, 그래서 김명훈 선수의 이렇게 오버로드 방향은 이제 좋은 분위기고 좋아요. 이 두 명은 벌써 일곱 번째 만남이거든요. 네. 여섯 번의 만남 동안에 김명훈 승, 신노열, 김명훈 신노열, 김명훈 신노열 이 순서대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3승 3패 이 순서대로라면 이번에 김명훈 선수가 이기는 차리긴 하지만 네. 네, 이런 것은 뭐 그냥 가벼운 얘기거리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선수가 이길지 이번 경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경기에 김명훈 선수가 이길 차례라면 네. 오버로드의 운이 따라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경기를 이제 김명훈 선수가 좀 더 유리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예. 같은 부드론이죠. 네, 자 스포닝풀을 가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네. 일단 이제 전체 팀 중에서 공식전 이제 저그 다승 순위가 웅진에 있는 두 저그입니다. 김민철, 김명훈이 1, 2위. 예, 그만큼 네. 이제 전체 팀 중에서 저그의 성적이 가장 좋은 팀이 웅진이에요. 네, 뭐 지난해도 그렇고 2011년, 2012년 대표적으로 네. 두 명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오늘 유독 커플들께서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어울리시는 네. 커플분들이 네. 곰돌이 부채를 이제 부채질을 하면서 네. 훈훈합니다, 아주. 네, 네, 부럽습니다. 예. 자, 랩전적 보면 삼성전자 8승 10패, 웅진 9승 10패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네. 커플을 보니까 또 살짝 빈정이 좀 상해서 그렇나요? 네. 네, 힘내세요. 근데 일단은 이맥 같은 예, 일단 이맥 같은 경우는 평지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보통 언덕이 있고 언덕이 좀 좁은 맵은 오버로드로 상대방을 먼저 봤을 경우에 같은 빌드를 이제 사용을 했을 시 레어를 먼저 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맥 같은 경우는 레어를 먼저 가기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성큼 콜론이 지으면서 에어를 갈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사실 저글링을 좀 소수만 찍고 네. 그렇게 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버로드 타이밍 보면 부드러운 거 알죠? 네. 네, 그리고 저글링 맞으면 여기서 이제 심리전을 걸 수 있는 건 김명훈 선수고 나오는 저글링으로 저글링을 맞고 혹은 기다리고 있다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네, 지금 아예
네, 한번 상대방이 실수할 때 좀 잡아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보자마자 선택을 했죠. 레어를 들어가고 입구를 좁혔네요. 그렇죠. 레어 테크 타면서 수비 대형으로 진영을 펼치고 있는 김명훈 선수고요. 예, 일단은 레어를 좀 더 상대방보다 빠르게 가져가는 근데 그 크게 차이는 없어요. 예, 사실 바롭도 지금 취소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평지이기 때문에 괜히 예, 상대방보다 먼저 받고 드론을 한 개 더 누를 수가 있는데 예. 뭐 무리해서 레어 빨리 갔다가 밀리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또 언덕이 예, 없다라면 이 저글링 수에 따라서 또 확 밀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저글링 바람은 필수인 그런 상황이 되겠고 네, 서로가 이렇게 되면 네, 저글링 싸움을 하면서 누가 더 약간 자신감이 있고 실수를 덜 하느냐. 들어가 우와 들어가면 안 돼. 아 이거 신노의 없는 민틈을 네, 잘 만들었습니다. 그 바늘 같은 민틈을 잘 찾았어요. 이거 바로비 지금 김명훈 선수가 아직 안 됐잖아요. 신노의 선수는 됐는데 네. 그리고 저걸 네. 계속 오고 있죠. 이거 성크 콜로니 하나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들어오고 두기 잡기는데요. 이러다 저 김명훈 이거 완전 멘붕 당합니다. 한 개 더 잡히면 네, 자 드론을 하나 잡은 상태 그리고 저글링 하면서 저글링이 아직까지 살아 있고요. 일단은 축하적인 저글링이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수비는 되긴 될 것 같아요. 대형 무너지면은 예, 그리고 네. 드론 한 개를 잡아줬고 스파이어 타이밍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다라는 점은 김명호 선수가 유리한 점이 사실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저글링 빼고 있는 신노현 선수. 자, 아직까지 네. 살아 있는 신노현 선수 저글링 네, 그렇죠. 계속 멈춰. 자, 멈춰 다니면 또 피해. 와, 여기까지. 사이를 싹 피해나가요. 오, 굉장히 예. 신노현 선수가 터프하게 하네요. 저글링 네. 빠졌을 때 저글링도 끝까지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신노현 선수인데 이번 네. 시즌 저글링이 한 번도 안 졌거든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신노현 선수의 저글링. 오. 이야. 옛날에 이야. 예. 비싸이로 막 가라고 옛날에 막 그런 얘기 했죠. 진짜 이야네요. 이야. 뭔가 좀 이게 놀이신 것 같거든요. 네. 네. 살아 돌아가요? 설마. 예. 이게 저글링이 예, 말씀하시죠. 예. 예, 저글링 일단 빼놓고 예. 예, 상대방이 오면 상급 콜로니 지으면서 상대방이 빈집 노리겠다 지금 그런 의도로 못 오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일단은 굉장히 기세와 페이스 면에서 신도현 선수가 좀 좋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본진에 상대방의 본진을 난입시킬 네, 저글링 몇 개를 좀 빼놓는 것도 나쁜 선택이 네, 아니고요. 자, 유혹해내고 그래서 유혹했어요. 끄집어냈거든요. 빼냈거든요. 김명훈 여기서 저글링이 나오는 게 마주쳤는데 이거 컨트롤 했어요. 오, 이거 보고 어택 찍었네. 가끔은 랠리 찍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 네, 어택 잘해서 오! 예, 지금 달리고 있는 저 저글링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예. 일단 여기서 진영 잘 잡고 싸우는데 신도현이 빼야돼요. 신도현 선수 빼야돼요. 네, 잘 있는 길은 신도현이 좋습니다. 네, 김명훈이 많아요. 자, 여기는 정리됐고 뮤탈 찍었으면은 그냥 일단 빼고 드론이랑 같이 좀 시간을 벌면서 싸워야 되죠. 자, 저거는 숫자가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새내기가 이제 더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들어주고 말로 막고 있는 신도현 선수가 괜히 안 빼고 이제 드론이 어디 가요? 갈 데가 없어요. 자, 뮤탈에서 나오는데 라바토는 갔잖아요. 예. 저글링 레기가 돌아가서 상대방을 치러 간 게 저글링 레기를 낭비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고 네. 아 이거 김명훈 선수가 이번 경기 분위기 너무나 좋습니다. 완벽한 자신의 경기를 만들고 있어요. 전반전 이거 마무리 지을 듯한 분위기 같은데요. 과연 목표까지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유리한 곳에 올라가고 있는 김명훈 선수입니다. 예, 이제 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스 자체도 신도현 선수가 100이 더 많았어요. 그 말 자체가 가스를 좀 더 채취를 했기 때문에 미네랄이 상대방보다는 부족합니다. 그런 점들이 사실 저글링 차에서도 나올 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라바에서 스컬지까지 마지막으로 터지기 전에 다 찍어 놔서 한번 싸움을 걸러 가는 거죠. 지금 아니면 어차피 답이 없고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싸우러 가는 겁니다. 자, 신도현 선수의 뮤탈스가 와가지고 자, 공중전 펼치겠습니다. 자, 뒤져. 아, 숫자가 안 돼요. 예. 네, 그래도 네, 뮤탈리스트가 한 개 적은데 한 개 차이 크죠. 지지 오늘 웅진, 공을 제대로 품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2대0으로 가볍게 잡아버리면서 와 오히려 삼성이 대위기에 봉착했네요. 그렇습니다. 뭐 기회기가 필요했겠냐 날 수도인데 깔끔하고 시원하게 마무리 시작한 김명호 선수 생각입니다. 아, 예. 처음으로 이게 신도현 선수가 아주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이제 후반전에서 삼성 전작하는 솔직히 이제 정말 믿을만한 선수는 김지현 선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미 앞 경기에서 신도현 선수가 뭐 허영호 뭐 이런 선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후반전에서 정말 이제 좀 뭔가 좀 힘든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김명훈 선수는 시즌 10승을 찍으면서 웅진이 전반전을 깔끔하게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어버렸고요.